지성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지식테이너 김승훈이에요.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타이밍이 점심을 먹었어요. 약간 지금 배가 살짝 좀 애매하게 그냥 뭔가 좀 요기를 좀 하고 싶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집에 있는 거를 좀 약간 꺼내 와봤는데, 나온 지는 꽤 됐는데, 처음으로 먹어요. 이 농심의 둥지냉면 이거를 이제 드디어 처음 먹어보게 됐어요. 처음 봤을 타이밍이 아마 2009년이었을 거예요. 2009년에 내가 그때 군대에서 일병이었는데, PX의 이 둥지냉면, 이 비빔냉면이 있더라고. 네. 그, 포스트 익스체인지. 옛날은 그렇게 불렀고, 사실, 우리 때는 충성클럽이라 불렀고, 지금은 아예 충성마트로 바뀌었나? 어쨌든. 어쨌든 그, 군대 편의점이 있었어요. 이상하게 이 물냉면은 없고 비빔냉면만 있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군대에서는 그 생활관에 냉장고가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사다가 비빔냉면을 그냥 면만 그 물에다가 끓여가지고 용기에다가 비벼먹는 몇몇 사람들이 그렇게 먹더라고요. 동원훈련 갔을 때 둥지냉면들 그렇게 많이들 먹더라. 동원훈련 예비군들이. 나보다 선배들이긴 한데, 어차피 똑같이 민방위이기 때문에, 네, 미안해요. 저런 게 있구나 하고 말았었는데, 내가 사 먹을 일이 없었어요. 집에, 이제, 엄마가 이제 장을 보면서, 라면에 이 둥지냉면 비빔이, 여기 보면 지금 테이프 티가 있잖아요. 그게 번들에 하나, 이게, 묶어서 주더라고요. 애이로 주더라. 그래서, 왜 비빔만 있을까 해가지고, 이 물냉면은 내가 편의점에서 낱개로 사왔어. 뭐 기왕 먹을 거뭐 비교 리뷰는 해야 될거 아니야. 어쨌든 그래서 한번 까보도록 하겠어요. 일단은 이 물냉면에는요, 네, 무하고 오이 고명이 있고 이 액체 스프, 액체 육수 스프가 있어요. 물한컵 정도에다가 그 이제 차가운 물한컵 정도에다가 희석을 시켜서 육수를 만들어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에 뭐 아, 여기에 가이드라인이 하나 있네요. 한, 여기 한, 이쯤? 한, 이쯤에 한 표시선이 있는데, 한그 표시선까지 물을 붓고, 그 다음에 육수 스프를 부으면 된다고. 그건 가이드, 이제, 일반적으로 뭐, 이제 뭐, 집에서가 아닌, 뭐, 다른 데서 먹을 때 가이드라인이겠죠? 면은 이렇게 생겼고요. 비빔냉면은 북어고명이 있어요. 비빔냉면에 북어 고명이, 그리고 비빔냉면은, 네, 여기 비빔장 스프가 한이 정도 있어요. 그리고 면은 똑같아요. 면은 끓인 물에 한뭐 3분 정도 익히라고 하는데요. 두개다 똑같은 그 냉면이기 때문에. 그러면 육수 제조해가지고, 육수 제조를 위해서 이거를 잠깐 냉장고에 잠깐 넣어가지고, 면을 끓이는 동안 냉장고에 넣으면 될것 같고, 그러면 뭐, 육수 준비해서, 그, 어차피 면은 똑같으니까, 네, 끓여서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면을 삶아왔어요. 거의 비슷하게 나누기는 했거든요? 예. 네. 한이 정도? 거의 비슷하게 나누기는 했는데, 빠를 한번 좀, 맛을 한번 볼게요. 면 자체는 뭐 쫄깃하긴 해요. 그러면 자, 물냉면 고명을 내가 아까 오른손으로 그 물냉면을 들었었죠? 아니면 말고 자, 무하고 오이 고명이라고 하는데, 네, 굉장히 말랐네요. 그냥 냄새는 뭐 그렇게 특이하게 이상하거나 뭐 그러진 않아요. 비빔냉면. 네, 비빔냉면에도 사실 무나 오이가 들어갔으면 어땠을까 싶었는데, 북어가 들어가네. 북어하고요, 여기 또 약간 그, 뭐냐, 다른, 약간 열무? 약간 그런 고명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북어 같아. 이게 북어 같은데. 자, 비빔냉면에는, 이 비빔장을 한번 잘라서, 뿌려보도록 하겠어요. 숙성 비빔장이래요. 되게 묽어요. 그리고 이
물냉면 육수를 지금 여기 물을 한 컵 정도 그릇을 물에 떠왔거든요. 네, 일단은 물냉면 그 육수를 뿌리니까 약간 여기 이제 그 겨자 뭐 이런 거 그 섞여 있는 약간 그런 느낌 같고 이렇게 저으면 한번 조금 살짝 그 약간 내 그 느낌이 좀 있는데 나는 원래 냉면에 겨자 안 넣거든요. 일단은 물냉면은 끼얹으니까 이래요. 끼얹으니까 이렇고 비빔냉면은 예 끼얹으면 여기 지금 살짝 묽어 있죠. 한번 좀 덜 자극적인 물냉면 한번 먹어볼게요. 아까 그거 그냥 맛 자체는 못 먹을 맛은 아니에요. 지금 여기 무말랭이가 있잖아요. 네, 너무 말라 있어. 마른 건더기를 뭔가 먹기엔 좀 그래요. 국물 자체는 그 냉면 그 육수? 약간 여러분들 혹시 이제 뭐 마트에서 그 냉면 육수 그 봉지로 돼 있는 거 있잖아. 그거 사서 먹어본 사람들 알겠는데 그냥 조금 그거하고 그냥 약간 그냥 비스무리한데 그거보단 좀 약간 맛이 약해요. 사실 너무 자극적인 것도 안 좋긴 한데 자극적이진 않다 이런 거지. 한 뭉치 먹어볼게요. 일단은 첫 맛은 그렇게 맵진 않아요. 약간 좀 별로 기대는 안 하는데 비빔 소스에 색깔을 붙인 북어 조각. 오. 근데 북어는 살짝 느낌 있다. 맛 그 물컹한 쥐포 씹는 느낌이고요. 그리고 역시나 열무 건더기는 너무 말라붙었고. 네, 건더기는 너무 말라붙어가지고 솔직히 야채 건더기를 좀 그 물에다가 좀 약간 불려주는 약간 그런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마른 건더기를 채택하는 이유는 좀 유통기한을 늘리려고 마른 건더기를 쓰는 거거든요. 원래 라면류들이 다 그래요. 근데 솔직히 그 뭐 물에다가 불려서 먹으면 좀 괜찮을 만한데 그리고 소스가 살짝 묽어가지고요. 뭐 면하고 소스하고 생각보다 잘 비벼져요. 생각보다는 잘 비벼져. 그래서 면은 면하고 소스하고 육수는 괜찮아요. 왜 자꾸 비빔만 먹고 있는데? 역시 물냉면 쪽이 면은 좀 잘 풀어진다. 면 식감은 역시 물 쪽이 좀 낫네요. 육수 맛이 좀 강하진 않아요. 육수 맛이 강하진 않고 그냥 자극적이지 않는 건 좋은데 그냥 좀 시원한 물에 들어갔다 나온 살얼음까지 만들진 않았잖아요. 내가 시간이 없어서 몰라. 솔직히 이 뭐냐 봉지라면식으로 파는 이 냉면을 육수를 살얼음까지 띄워서 만들 사람이 누가 있겠냐면 사실 예전에 내가 냉라면도 먹어봤었는데 냉라면은 이제 그
육수 만드는 게 좀 복잡하잖아요. 사실 뭐든 넣고 스프 넣고 끓이면 그게 제일 간편한 건데, 냉면류는 별도의 튜닝 과정이 필요하다는 게, 사실 그게 조금 간편함에서는 점수가 좀 떨어지거든요. 아무래도 음식점에서 직접 눌러서 뽑는 면하고 약간 이제 시중에서 그냥 그 마른 면을 이제 물에 끓인 물에다 녹여 그 삶아가지고 이 푸는 거는 이제 후자의 경우는 이렇게 면이 막 뭉칠 수가 있어요. 약간 냉면 육수 같은 그런 그 약간 그 육수 페이스트의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이렇게 해서 냉면 맛을 내보려고 하는데 조금 밋밋해. 육수가 좀 밋밋하고요. 비빔은요, 비빔냉면은 그래 소스 자체는 밋밋하진 않아요. 그래서 나름 그 봉지라면처럼 그 흉내내보는 그 냉면을 봉지라면화 한 시도 자체는 괜찮다 생각하는데, 사실 라면으로 만들 거면요 그냥 기존의 비빔면이 너무 생각이 나니까 굳이 이 냉면을 이렇게 만들어야 될까 싶기도 해요. 시도 자체는 괜찮았다. 하지만 건더기 스프가 유통기한을 오래 보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는 하지만, 건더기 스프가 너무 말라서 솔직히 이 북어 조각 조금 씹어먹는 거 말고는 건더기를 뭔가 집어먹기엔 좀 약간 식감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자체는 나쁘진 않아요. 무난해. 그냥 뭐 이제 맛 자체는 뭐 무난하게 먹을만해요. 최종평을 좀 해보자면요, 이 둥지냉면 이 두 가지 맛은 냉면을 흉내낸 봉지라면으로서는 괜찮았다. 봉지라면의 퀄리티를 감안을 하면 냉면을 봉지라면처럼 만들어 본 것 자체는 괜찮다. 맛 자체가 크게 나쁘진 않아요. 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에서 먹을 때는 뭐 면을 찬물에다가 헹굴 수 있으니까 괜찮아. 이 냉면은 이 편의점에서 먹는다 싶으면요, 일단은 물냉면을 먹기 위해서는 이 육수를 만들기 위해서 별도로 그 시원한 생수를 사야 되겠죠. 그 생수 가격이 더 나갈 거고, 그 시원한 생수를 사가지고 일단 뭐 그걸로 대충 그 뭐냐 여기에 플라스틱 용기가 있거든. 그 거기에다가 면을 헹궈가지고 그 물을 또 버려내고, 이게 좀 불편할 것 같고, 비빔냉면 같은 경우도 절대 생수를 안 산다 쳐요. 근데 그러면요 그 면을 이제 편의점에서 뜨거운 물에다 불렸다가 버린 다음에 면이 좀 뜨겁거나 미지근할 거예요. 여기에서 편의점에서 그러면 비빔냉면이 아니고 비빔온면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냉면은 뭐 집에서 먹기에는 그래, 집에서 어느 정도 냉장고가 있고 조리도구가 있고 하면 뭐 면을 삶아서 먹을 수는 있겠다. 사실 봉지로도 뽀글이라도 해 먹을 수 있는 다른 라면과는 다르게 편의점에서 먹기엔 좀 불편하다. 냉면답게 먹을 순 없다. 약간 그런 정도가 되겠네요. 약간 편의성에서는 좀 불편한 그런 라면이고, 뭐 결론은 맛 자체가 그렇게 특별하게 맛있는 건 아닌데, 예, 봉지라면 치고는 괜찮다.
그리고 솔직히 얘기하면 이거 살 것 같으면 그냥 나 같으면 그 슈퍼마켓에서 면사리하고 그 뭐냐 봉지팩으로 파는 그 육수 있잖아요. 차라리 그거를 집에서 그 살짝 냉동실에 얼려놨다가 그거를 해서 먹는 게 좀 더 맛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간혹 비빔냉면의 경우는 양념장이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어요. 시도는 참신하지만 냉면은 그냥 음식점에 가서 사드세요. 특히 여러분들 여름에 냉면을 많이 찾겠지만 그 여름에 이 면 삶는다고 해서 그 뜨거운 물 앞에서 면 삶고 하다보면 결국은 덥거든요. 먹고 나면 또 더워. 솔직히 집에서 냉면을 해먹는 건 솔직히 조금 고생? 고생인 것 같고 그냥 음식점에서 사먹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뭐 마차차는 괜찮으니까 녹화 끄고 나는 마저 먹도록 할 거고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냉면은 여름에 먹는 거다. 그래 여름에 많이 먹기는 하는데 옛날에 이제 냉면의 역사? 뭐 이런 걸 살짝 얘기를 하자면 냉국수는 사실 겨울에 많이 먹었다. 이냉치냉이었다. 그래서 겨울에 이 컨텐츠를 해본 거예요. 자 그러면 지성인 여러분들 우리는 다음 리뷰에서 만날게요. 안녕.